안녕하세요. 우리말 나들이 안주희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무슨 병에 뭐가 좋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 약재가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. 약재나 물건이 무섭게 빨리 팔렸을 때 쓰는 표현, 불티나다의 어원을 알아볼까요? 물건을 내놓기가 무섭게 빨리 팔리거나 없어질 때 불티나다라는 표현을 쓰죠. 흔히 불티나게로 쓰이는데요. 불티는 타오르는 불과 잔 부스러기를 뜻하는 티가 결합된 말로 타는 불에서 튀는 작은 불똥을 뜻합니다. 불티가 사방으로 튀는 모습에서 불티나다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. 불티나게 팔리는 인기 품목에 현혹되지 마시고요. 자신의 몸에 맞는 약재로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. 우리 말 나들이